레위기 6장을 읽었습니다. 자, 레위기 6장은 속죄제와 번제 등 여러 가지 제사 또 소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볼수 있는 게 뭐냐면 이웃에게 맡긴 물건, 전당물, 또 도둑질한 것, 하거나 착취한 것, 또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죄를 범하고도 죄가 있는 자 범하여 이렇게 한 사람들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 자가 돼. 죄가 된다 이거예요.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맹세를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가 취했었다면 그것을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라 그랬죠. 그 죄가 드러나는 그 임자에게 다 주라고 했어요.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가. 다시 말하면 이렇게 부지중에 지었던 건 내가 뭐 고의성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드렸거나 또 지금까지 감춰져 있었던 것들이 드러났거나 그랬을 때 드려지는 제물은 속건제물이라고 그래. 속건제물. 속죄제는 내가 나 자신이 죄를 범하는 것을 사실을 알고 드려진 게 속죄제고. 속건제는 전에 그뭐 죄라고 인정을 안 하고 있었다가 어느 날그 죄가 드러나게 될 때에 아 이게 죄였구나 이거 깨달아졌을 때 드려지는 것이 속건제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중에는 양떼 중에서 흠 없는 순양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그 제사장들이 아침마다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늘 상번제로 드려지는 제물이 있어요. 이 상번제로 드려지는 예물들을 항상 그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했죠. 이것은 상번제예요. 항상 드려지는 거, 늘 그래서 제단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꺼지 않고 계속 제물이 올려줘야 되고 태워줘야 되는 이건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것이죠. 이 상번제는 뭐와 같으냐? 오늘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말하겠죠. 항상 끊임없이 우리가 쉼 없이 계속 드려져요. 우리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나면 그러면 어때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말로 다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가득 차있기 그 사람 속에는 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가는데 이거 얼마 지나다 보면 어때요? 그 기쁨은 사라지고 또이 세상적인 욕심 이런 것들이 또 들어와요. 사람에게는 세 가지 욕심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욕심이에요. 그냥 참 뭐든지 막 그냥 취하려고 이 욕심인데 어떤 욕심이에요? 첫째로는 물건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이에요. 물질에 대한 욕심. 가져도 가져도 자꾸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욕심. 이런 욕심이죠. 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냥 온 세상을 다 차지하려기도 그 욕심은 버리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영웅과 후골들이 그저 세상 것을 다 차고 또 찾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죽게 되는데 욕심이 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이런 욕심의 죄가 있어요. 두 번째 죄는 뭐냐면 색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성적인 그런 색욕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런 이성을 그리고 이성을 바라고 이성을 향하는 이런 정욕이 또 있어요. 정욕이. 이건 뭐 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계속되는 이 색욕인데 이런 정욕이 바로 우리의 또 욕심이 또한 가지 욕심은 또 뭐냐면은 명예욕이에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얻거나 가졌으면 그다음부터 명예를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래서 권력을 갖는다든지 어떤 것을 갖는다든지 하여튼 자기를 드러내려고 나타내려고 하는 이 명예욕 이게 아주 끊임없이 있어요. 이게 뭐
있는 자나 없느냐. 우리 삶 속에서 늘 그래요. 우리들 상대방과 만나서 얘기하고 대화할 때도 나를 좀 드러내고 싶고, 나를 좀 자랑하고 싶고, 나를 좀 나타내고 싶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명예욕인데, 이세 가지 욕심, 물건, 물질에 대한 욕심, 색욕, 그다음에 이런 명예욕,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계속 다가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올 때에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뭐냐? 오직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요. 성령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화되면 그것이 사라져요. 나 자신을 하나님과 헌신하고 드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지만, 또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또 그런 마음이 또 들어요. 주의를 열심히 하다가도 내가 주의 뜻대로 내 자신을 숨겨가면서 하다가도 어느 날 보면 나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또볼 수가 있고, 또내 마음속에 알지 못하게 수없이 많은 욕심들이 자꾸만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저녁 시간에 또 자기 전에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주의 보혈 샘에 가서 또 씻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하게 쉬는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은 수없이 많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많은 욕심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다 욕심들이거든요. 이 욕심을 품어버리면 보면 안 돼요. 이 욕심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거든요. 찾아올 때마다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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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쳐 버려야 되는 거지, 이걸 갖다 품어버리면, 붙잡아버리면 그것이 진짜 욕심이 되어요. 욕심이 잉태하면 그 다음에 이것이 죄를 낳게 돼요. 죄를 낳게 돼요. 이게 품으면 죄를 낳아요. 그 다음에 죄가 그것이 또 계속해 나가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들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버려야 되는데, 이게 뭐냐? 한순간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내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상번제 역사를 해야 돼. 이 번제단에 있는 불은요, 꺼지질 않아요. 계속 타오르는 거거든요. 왜이 번제단에 번제물을 드려야 됩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상징하고 있어요? 지옥불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지옥불은 끊임없이 타오르는 거예요. 끊임없이, 쉼없이 죄를 태우는 거예요. 죄를 태우는 거예요. 우리 죄 가운데 있으면 그 죄가 지옥에 던져지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영원토록 영원한 불목 가운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단의 이 제단의 불은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 불을 피우러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라. 그래서 레위기 6장 13절에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또 소제 제물이 있죠. 우리 소제 제물, 다시 말하면 밀가루, 이런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첫 곡식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런 건데, 거기는 누룩을 넣지 말라. 이 누룩이 뭐예요? 부패하는 마음의 정신이죠. 이 누룩에 대한 성경은 좀더 부패된다, 나쁘다는 것으로 의지하고 있지만, 또 때로는 좋은 것도 좋게 의지하는 것이 있어요. 왜? 누룩이 온동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그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넣어 다 부풀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누룩은 모든 걸다 그냥 부풀게 만들어, 전부 다 부패하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퍼져가는 확장의 역사가 놀랍게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넣지 말고 전병을 굽는 거나 또 누룩 가루를 드린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
제사장들이 죄를 범할 때가 있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리라, 속죄죄의 규례는 이러하니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에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제 제사장이나 또온 회중이나 이런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것은 거기는 기름을 갖다 하나님께 태우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재버린 것다 태워버려야 돼요. 그러나 서민들, 일반인들이 와서 드려지는 것은 그 기름, 내장에 덮인 기름, 간 거풀, 그리고 콩팥,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덮을 사르고, 나머지 것은 그 제사를 주관한 사람의 제사장이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에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시고 삶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대가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슬가는 소의 입에 멍에를 쓰지 말아라 이런 말씀했잖아요. 주를 위해서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주를 위해 헌신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네가 헌신하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대로 그 사람은 헌신한 것이지,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떤 것을 부탁하면서 헌신하라 그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성가대에서 찬양을 부른다. 그 사람이 헌신하는 건 헌신하는 것이고, 내가 그에게 어떤 걸 부탁하면서 그 사람한테 대가를 정당하게 주지 않고 적게 주면서 헌신하라 이렇게 하는 건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에 대해서 너무 야박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야박해.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슨 수고하고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물론 봉사하는 건 자기가 하는 거지만, 일하는 사람, 일꾼을 채용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줘야 돼요. 왜냐?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왜 주의 일을 안 하려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너무 짜게 주니까, 너무 힘들으니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풍성하게 줘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 일하는 많은 그 일꾼들이 있어요. 여러 분야에서 그런 사람들이 충분한 자기의 품값을 받고 일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허락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서 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봉사하지 봉사하지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충분한 것을 대가지고 그 자신이 하나님께 또 헌신하게 되면 헌신하는 것이지, 우리가 강요해서 하는 것은 헌신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대가를 줘야 모든 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고 그를 배우려고 그러는 것이, 그렇지 않고 무조건 봉사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겠어요?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때 하나님은 어때요? 풍성하게 주셔야, 충분하게 주셔야,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목회 생활을 하면서 그 40여 년 동안을 하는 동안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도 있었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풀어주시면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풀어주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때때로 그래요. 아,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그렇게 많이 돈이 들고, 이렇게 아이들 공부시키는 게 너무나도 힘든데,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큰 교회에서도 아닌데. 이렇게 물어보기는 해요. 예, 그때마다 제가 하는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주셨다. 필요할 때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허락하셔서 그 일을 충분히 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어렵고 작은 교회, 가난한 교회에 산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모자람이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잖아요. 이처럼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서 행할 때 주께서 모든 역사를 주의 종들에게
베풀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깨닫고 주를 충성 다하는 우리가 되어주면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말씀 의지하며 정말 이 하루를 또 멋지게 살고 내일은 또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릴 텐데 모든 것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정말 이 땅에 풍요함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는 무엇을 드릴까? 우리 주님 앞에 풍성하게 드림이 되어지는 또 우리의 추수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